야 모르겠네. 아니 뭐 지금 아직도 안 가고 뭐하는겨. 진짜 뭔 일이야. 안녕하세요 박신선님, 여기가 어딘가요? 아이 참. 뭐 여기 여기는 저기 이제 계룡산 이제 중턱에 있는 이제 뭐 저기 다바 이게 글 내가 글자를 좀 그래요. 그 이거 응? 계룡으로 돌아오셨는데 박신선님은 서울이 좋으세요? 계룡산이 좋으세요? 야, 내 답은 질문 참. 아이 두 눈을 달고 있으면 딱 봐도 그냥 서울 사람 아니야. 당연히 서울이 좋지. 예. 오선녀님과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박신선님에게 사랑이란? 오선녀의 사랑은 내가 조금 이제 좀 제쳐두고 싶어. 그거는 그럼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았냐? 이제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아주 마음에 들어. 사랑이란 고통 속에서 피어오르는 아득한 연기라고 해야 될까? 이 고통 속에서 이게 보이는 거야, 이 사랑이. 아픔, 슬픔, 고통,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게 사랑이야. 네, 감사합니다, 박신선님. 저희 장소 이동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? 그러지 말고 나는 저기 오선녀랑 장독 저기 가야 되고 그 뭐 더 필요해? 그러면 저기 좋은 데가 있긴 있어. 아유 요런 것도 좀 이게 찍어보지? 응? 이 그림이 여기 내가 좋아하는 식물이야. 일로 와. 안녕하십니까 김빙기입니다. 계룡 선녀전은 4월달부터 이제 오디션을 준비해서 5월에 이제 첫 리딩을 하고 촬영을 시작해서 그런지 되게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어요. 그래서 정이 너무 많이 들었고 힘든 점은 좋았던 점이 너무 많아서 정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.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목포신에서 이제 배를 탔을 때 그때가 이제 정말 한여름이라서 거기다 이제 그늘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가 조금 이제 배 위에서 한 이틀 가량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가 조금 힘들다면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건 뭐 저보다 안기관 선배님이나 황영희 선배님이 훨씬 더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또 힘들다고 말하고 싶진 않네요. 근데 생각이 조금 나네요. 그때 그 기간들이. 네. 네, 박신선을 사랑해주는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계룡 선녀전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하고 그리고 때묻지 않는 그 힘이 아마 박신선의 그 캐릭터랑 잘 어울려졌던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많은 애정이 가는 만큼 보는 시청자분들도 그만큼 또 애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. 네,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까지 계룡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계룡 선녀전 화이팅. 네, 감사합니다.